손흥민, 토트넘서 티켓값 파는 선수. 영언론 선정. 서울뉴스 1. 이재상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팬들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선수로 손흥민이 뽑혔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27일 EPL 20개 구단에서 가장 티켓값을 선수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클럽마다 선수 한 명씩이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선정됐다. 기브미 스포츠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우승 경쟁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며 그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에너지가 넘치는 손흥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흥민은 아주 적은 기회로 골을 만들 수 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항상 인기가 있는 선수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함부르크,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2021-22 시즌 EPL에서 11경기에 나와 4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번 시즌 해리케인이 부진한 가운데 팀내 최다 골을 넣었다.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콘퍼런스리그 등을 포함해 15경기에서 5골을 터뜨렸다. 한편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과 함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 케빈 데브라위너, 카이 하베르츠 등을 티켓값 파는 선수로 뽑았다. 황희찬이 속한 울버햄튼에서는 페드로, 네투가 이름을 올렸다. 이메일 주소